하는 거. 이게 치을작자 맞죠? 치을작자 내가 지금 뭘 짓고 있느냐 작고 내가 지금 무슨 곡을 만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농부가 내 직업이 뭐라고 그래서 농부 직업이 농부가 직업을 뭐라고 그래 농부를 나는 앞으로 대통령 되면은 장관들을 쓸 때 농사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안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씨를 뿌려가지고 밭을 일궈서 김을 메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사람을 무시 안 해. 알겠습니까? 그냥 막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엄마 아버지가 공부시키니까 공부해가지고 장관떡 달고 앉으면 세상 사람이 전부 거지로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아주 못 배운 사람 보기를 무슨 개돼지 보기에 쳐다보고 국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저끼리 가서 미용부터 하는 거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절대로 위험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태어났어도, 아무리 청와대에서 태어났어도,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자가 뭘 알겠노?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배고파지고,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 농사 안 짓는 사람들 비위 맞추다가, 국민은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락이 열릴 때까지, 보리가 열릴 때까지, 그 보리가 얼마나 질르는지 압니까? 몸에 들어오면. 그거를 길러가지고 또 보리가 끄끌끄끌한 그걸 타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리살을 걷어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 뭐 보여주려고 내가 이게 뭐가 하나 없어졌네 여기 있네 이게 뭐죠? 감나무씨야 감나무씨 맞아 맞아요 이게 감씨 맞아 맞아 이게 감씨고 요거는 당감씨고 요거는 수반이라고 하는 홍씨씨야 맞아 맞아요 수반 홍 큰 수반 떫은 감 홍씨씨야 그럼 이게 내 오줌이 왜 있을까? 며칠 전에 행사장에 갔더니 감을 줘. 그러면 감을 먹을 때 감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감나무를 만든 하늘에서 감나무를 만든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그 감나무를 길러서 몇억 년 동안 몇십억 년 동안 감나무를 이어오게 한 농부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감나무가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계속 후손을 지어서 여기까지 왔겠지. 그러면 내가 이 감씨를 볼 때 지금 우리가 몇억 년 가도 인류가 감씨야 하나 만들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요. 쌀한 돌을 과학자들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늘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만들지도 못하면서 식당에서 감을 주는데 감씨를 택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나무를 모욕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감씨를 호주머니 조용히 모셔놨다가 산에 갈 기회가 있을 때 묻어야 돼 안 묻어야 돼? 흙을 싹 파가지고 사람들이 어이 허경이 없이 저 사람이 심심하면 땅 옆에 가서 뭘 묻어 삼는다. 안 가르쳐줘? 그래 안 그래요? 감나무나 과일 씨앗이야. 과일을 먹을 때 씨앗을 버린 사람은 자손이 잘 돼 못 돼? 못 돼요. 그 감나무 씨앗 하나도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어딘가 심어놔야 다음 생에 우리 애들이 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걸 자꾸 심었어. 근데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런 걸 잘 심어 안 심어? 그러니까 눈에 뵈니까 그냥 먹는 거고 농부들이 이걸 어떻게 심어서 키웠는지 알아 몰라? 그럼 어떻게 나중에 우리는 감나무가 없어져 버려. 그렇고서 안 그렇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발달해도 이 감씨앗, 대추씨앗, 고구마, 사과씨앗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무엇을 짓느냐? 뭘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있다가 씨라도 산에 가서 묻어주면서 조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수만 년간 요 씨가 내 손에까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걸 먹었으니까 은혜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러니까 꼭 은혜를 갚는다. 지은. 이걸 지은심이라고 그래. 지은심. 은혜를 갚는다. 불교에, 불교에서는 이게, 팔선심이야. 착한 여덟 가지 마음이라고 그래. 거기에 네 번째, 두 번째 지은심이 있어요. 지은심. 알겠죠? 어, 지은심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보은심. 은혜를 갚는다. 보은심.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보리심. 보리심. 이게 일곱 번째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살심. 보살심. 이렇게 있어요.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불교의 여덟 가지 팔선심.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이런 걸 예사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 호주머니 지금 항상 나는 호주머니 씨가 잘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 보여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며칠 전에 밥 먹다가 넣었는데 아직 산을 못 가서. 그럼 산에 가면 이거 심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그동안 심은 나무가 몇 개일까? 씨가 수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우연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씨가 나오네, 씨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만한 것도 은혜를 갚아야 돼. 요만한 것도 남한테, 자연한테 받은 건 자연한테 감사하다. 감남한테 받은 건 감남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석고대제 할 때 죄만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같아. 그래 안 그래요? 너 감나무 씨 한 몇 개 먹고 감 몇 개 먹고 씨 몇 개 버렸어. 이렇게 넘어오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같이 살면서 여자는 구박해가지고 거지같이 살게 했다. 감을 먹었으면 감을 잘 배워야지, 감시를.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 그래서 농부를 뭐라 그래요? 내가 아까 질문했지 이거. 농부를 뭐라 그래? 농부 직업을? 농자 천하지 대본인데 농부를 뭐라 그래요? 에? 농사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자, 내가 아까 작곡이라 그랬죠? 농부가 짓긴 짓는데 노래를 짓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요 밑에 별진자가 붙어요. 별진자. 맞아 말이야. 별들의 노래를 짓는 사람이 농부야. 맞아 맞아요. 24절기에 무는 언제 심어야 된다? 감자는 언제 심어야 된다? 고구마는 언제 묘종해야 된다? 벼는 나락은 모종은 언제 해야 된다? 있어 없어요? 입춘 우수갱추 충분 정명경호 입하소만망조 하지 소소대도 입추 충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24절기가 이 별들이야. 별들의 움직임을 노래한다. 노래곡자. 그러니까 농부는 별들의 작곡가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생에 가서 좋게 지내려면 작을 잘해야 된다. 지을 작자. 그러니까 오늘 와서 내본 게 보람이 있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강의 제목도 안 써놓고 시간이 많이 가버리네. 아니 강의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 애들한테도 자손이 잘 되려면은 내가 먹은 과일의 씨를 잘 산에 갔다가 심어버리세요. 후손이 잘 안 될 수가 없어. 알겠죠? 예. 네. 잘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와서 석고대제 와서 봐달라고 하지 마시고.